축하드려요. 최고 연보. 갑자기. 어? 어때요? 지금 몇 년 1등이에요? 모르겠어요.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. 네. 부담도 많이 되죠. 그냥 뭐. 그래서 지금 테이핑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때 MVP 받고도 맨날 엄마 얘기 안 한다고. 아, 근데 또 그냥 겉으로는 표현을 아예 안 하셔서. 네, 뭐 이번에 발표 났을 때도 딱히 뭐 주고받은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현대건설도 세포도 바뀌고 이랬잖아요. 네. 지금 기시즌에 조금 어떻게 훈련하고 지냈어요? 지금 말 그대로 전체적인 호흡이랑 뭐 세타랑 호흡이랑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요즘에 연경 선수랑 좀 자주. 아, 네, 언니들이랑도 같이 밥도 자주 먹고 또 가족들이랑 밥도 많이 먹고 집에서 뭐 식사하는 그런 것들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경 선수 와서 어때요? 이제 맞대결 했는데. 글쎄요, 뭐 해봐야 알겠지만 언니 워낙 잘하니까 네, 또 잘 해봐야죠. 알겠습니다. 힘내세요. 화이팅! 어떻게 지냈어요, 비시즌에? 네, 운동하고 눈썹 문신했어요. 되게 잘 됐죠? 네, 그리고 머리도 많이 색깔 환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살도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좀 빠졌어요. 너무 더워가지고 빠지더라고요. 첫 시즌 이제 보냈잖아요. 네.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어요. 저 말 그런 관중들도 많아가지고 재밌었어요. 인터뷰한 거 봤는데 연경 선수 오는 거에 대해서 네. 되게 같이 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는데 어때요? 배구 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영광이에요. 올 시즌 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? 일단 코트 들어가서 막 이제 신인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. 이제 더 담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들어오는 막내들한테 네. 한마디. 얘들아 빨리 와. 왜? 네? 왜요? 무슨 일이야?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. 아니야. 멀어. 왜요? 이 시즌에 어떻게 지냈어요? 언니 얼굴 화장 나요. 그렇지. 아 싫어요. 아니 언니가 더. 아니 둘이. 둘이 이렇게 품작이 원래 이렇게 잘 맞아요? 그쵸, 포지션이 같으니까. 너무 알콩달콩. 이거를 탁한데, 알콩달콩이야? 응. 너무 알콩달콩. 킵탁한데, 알콩달콩이야? 너무 알콩달콩. 킵탁한데, 알콩달콩이야? 코로나 언제 끝나요? 나도 끝났으면 좋겠어요. 저 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죠? 그쵸. 그쵸? 그쵸. 그럼요. 그럼요. 예능이 신입생 때 봤는데. 맞아. 징그러. 오면서 봤어요. 마이클 잭슨? 말하지 마. 마이클 잭슨? 아, 그거 지워줘. 아, 그럼 이제 언급하지 말자. 우리 금지어. 다시 한번 우리 공연해보.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. 하지 마. 그런 거. 어때요? 네? 옮기고 정신 없죠? 네, 힘들어요. 힘들어요? 네. 혹시 세터 감독님은 처음인가? 네. 어때요? 힘들어요. 그냥 지금은 공격수보다는 제 토스 그거만 붙이고 있고 막 그러는 중이라서 공격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내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. 팀 분위기는 어떤 거 같아요? 좋아요. 이렇게 예뻐졌어요?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? 예뻐졌다고요? 네. 언니, 맛있게 해야겠네. 연결은 다시 맞춰주세요. 비시즌의 최대 관심사. 최대 관심사? 연주님 먼저 하면 안 돼요? 연주님 먼저 해요, 그러면. 나는 할 생각 없어. 왜 해? 몸 관리. 없어요. 아무 생각도 없어요. 아니, 진짜. 몸 관리. 밥 많이 먹고 원래 많이 먹잖아. 너 원래 많이 먹어. 요즘 하루하루 늙어가 느껴져가지고. 왜? 망원 아니요? 망원이다. 하루하루가 체력이 딸립니다. 코보 인스타 홍보 멘트 한번 해주세요. 코보 TV. 코보 인스타그램 팔로우,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예.
한번 해주세요. 제 것도 아닌데 왜? 지하세요. 짱짱.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. 해주시면 갈게요.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. 저기 제가 갈게요. 못 이기겠다. 우울해요. 다인이가 뭐만 하면 놀려요. 누가요? 옆에서. 이 친구 여기 영주가 계속. 아니고요. 못된 친구요. 우리 다인이 네가 있어서 있는 거라기보다. 저 완전 착하거든요. 얘가 인성이 틀렸어요. 완전 간신이에요. 간신. 뭔가 사람 사이에서 밑에 절도 완전. 영주 언니가 증인이에요. 영주. 간신배도. 사람 사이에서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저는 넷이에요. 그래서 자기 김나영이랑도. 아 자기 김나영이랑도. 나요. 영경이 저희 김태일이라 그래요. 누가 그래? 이게 또 다 간신이에요. 제 간신이. 네? 뭔 소리야? 얘가 근데 진짜 자기 입으로 김나영 닮았어요. 이나영이라고? 아니! 아니 이나영 내가 한 말 아니랄까요? 얘기했잖아. 아니 근데 뭐 얘기했잖아.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. 이거 내보내지 마. 욕먹어요.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. 무슨 소리예요? 저 이거 한번 당해봐라. 인정하자. 너 했어 나한테 얘기했어. 관심들 진짜 죽어 봅시다. 눈 크고 왜 원빈 안에 있잖아. 자기가 닮았다고 그랬어요. 이동이 아니요? 그치 이동이지. 이동이 아니죠 아니죠. 백돌이 백돌이 백돌.